텐데 우리끼리만 먹어서 너무너무 미안해. 너 겨울방학에 나오면 우리도 이렇게 크게 차려놓고 같이 먹자. 세인아 곧 봐. 그럴까? 솔솔솔솔 둘 셋. 금으로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함께 넌 왜 또 울어? 정말 야 너는 정말 밥 먹다 말고 노래한 것도 뜬 거 같아 너가 보통 너가 더 뜬 거 같다 울어 너 거위였지? 유희가 아니라 거위 아니야? 거위 거의 왠지 유희 울 것 같았어 오늘 예 배추의 꿈 잘 먹었습니다 뭐입니까? 와 고연이다 쎈데 오늘? 어 아인가? 애긴 애목도 편한데 애목 여자분은 확실하네요 아역 배우신가? 개인줄 아세요? 우리 방송 같이 한번 했죠. 제가 좀 방송을 했는데 네. 사람의 기분 업을 시켜주는 네. 위대한 재능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. 네. 사랑의 배터리 1, 2, 1, 2, 3, 4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. 와. 사랑의 배터리 같아도 나봐요. 아니. 네 반가워요. 야, 일단은 진짜 이것도 맞지처럼 제가 볼 때 팀이 급하게 지금 성행을 했어요. 잠깐만요, 근데 왜 이렇게 풀 메이크업 상태네요. 잠깐만요. 풀 냄새가 나죠? 도배 풀 냄새? 너무 낫나요, 지금? 급하게 뭘 발랐어, 보니까. 급하게 집을 만졌어요. 티나요? 예? 티나요? 예? 티나요? 솔직히 말씀드려서 도배를 했어요. 사실 제가 이사를 가려고 그랬거든요. 왜? 예?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? 네,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집을 못 구해서 그런 상태에서 짐을 막 다 싸놓은 상태에서 다시 지금 촬영 잡혀가지고 그러면 제가 도배를 다시 했어요. 아니, 이거 정말 말 하나 뽑혀. 이쪽 뭡니까? 안방입니까? 아니, 들어가자마자 침실이 있어요? 어떻게 대문 앞에 바로 안방이 있지? 아, 그런데? 네, 제 방이요. 오, 침실이 들어가자마자 보네? 아니, 근데 침대가 굉장히 안 그리고 엔티가고 저기 되게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침대 아니에요? 아, 이거는 20년 전에 그 연희동 이런 혹시 드라마 녹화 현장에서 싸게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? 소품팀 해가지고? 아니, 제가 사실 약간 이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. 아. 엔틱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. 그리고 좀 큰 사이즈를 좋아해요. 왜냐면 잠잘 때 아무래도 편하게 네. 자자는 그런 주의라서 예. 본인이 그렇게 저 이렇게 대형 또 이렇게 벽에 벽지라고 깜짝 놀랐어요! 아, 이거 뜨거 나왔다. 내가 사실은 잠깐만, 근데 아니, 너무 배터리를 빨아보고 있어요. 아, 이제 형의 배터리라서 근데 진짜 보통은 자기가 아무리 잘 나온 화보여도 이 정도 사이즈는 안 하거든요. 이거 진짜 이거를 아니, 아. 사진이 은근히 조금 야 이거는 조금 뭐라 내가 보기 위한 게 아니고 왜 이렇게 그런 느낌 아니죠?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원래 제 사진을 굉장히 좋아해요 원래 그러니까 이렇게 큰 걸 해놓은 것도 어차피 저 말고는 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아 예. 네. 앞에서 계속 생각하고 계셨죠? 아.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? 계속 불러가지고 이거 왜? 이거 영어 사전이 있어요? 진짜 사전이죠 아니 그것도 화이트로 정해 이거 학교 다닐 때 쓰던 보통 그, 왜냐면 화이트 요즘 안 쓰거든
석사예요. 아, 박사죠? 네. 아, 진짜요? 네. 박사예요.